능력보다 능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사회 전반에 불어오는 고졸 열풍. 그 전반에는 미래를 양성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의료 서비스 산업. 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 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은 시급한 상황이다. 오늘은 의료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제주 중문고등학교를 소개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중문고등학교. 야! 우후! 야후! 아, 네, 여러분. 네, 개그맨 양상 현일날. 오늘 우리가 드디어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 와, 제주도. 바람 엄청 부네요. 역시 제주도라서. 아, 네. 제주도 중에서도 가장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는 바로 중문 단지에 있는 이곳. 여러분께 바로 중문 고등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학교 보세요. 뭐 학교가 거의 뭐 진짜 경관이 엄청 뛰어납니다. 역시 제주도인 걸 알 수 있는 야자수들이 많은데, 과연 이 중문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중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방이 또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공격을 환영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저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중문 관광단지와 그다음에 천지연폭포, 주상전리대를 끼고 자리 잡은 매우 아름다운 중문 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11년도에 의료 보건 계열로 계열이 전환되면서 보건 간호과 2개 학급, 그리고 의료 정보과 2개 학급, 의료 관광과 2개 학급, 한 학년당 6개 학급으로 구성된 전체 18학급으로 구성된 학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중문 고등학교, 정말 어떤 학생들이 지금 어떤 수업 받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기초 간호 실습실이라, 아우, 여기 또 어떤데, 지금이가? 또? 보건 간호과 수업 시간. 보건 간호과 학생들은 다양한 보건 간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있다. 오늘은 병상 침상 만들기 실습을 하는 날. 보건 간호과 학생들이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다섯 명이 한 조가 되어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상 만들기를 직접 해보는데, 제주도는 제주 의료특구 지정과 헬스케어 타운 설립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산업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문고등학교가 제주도의 최초로 의료 보건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 간호과에서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무 중심의 보건 간호 의료 서비스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침상 만드는 것 자체가 환자가 계속 입원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 곳인데, 이곳이 어떤 청결함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간호수를 적용을 하면서 환자가 좀 편안한 안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 자체가 좀 필요합니다. 3년 동안 학생들은 실습 수업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스 등 다양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졸업 후 종합병원 및 의원, 보건소, 기업체 의무실, 응급구조사, 실버타운,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각종 의료 관련 기관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다. 제 꿈은 간호사인데요. 간호...